와, 안녕하세요. 좀비 고등학교 PD 아도니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자 드디어 2021 어서만 간담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벌써 네 번째 여러분과의 만남이 시작됐네요. 지금 제 옆에는 중계를 도와주러 나오신 대충 이 사람 에셀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유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면에는 안 나오겠지만 아도니스님 옆에 있는 대충 이 사람 기획팀 SL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릴 게 있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이 다소 불안정할 수 있는 점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방역수칙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일단은 첫 번째 코너 한판 합시다 코너죠. 아, 네, 한판 합시다. 네. 좀비고 간담회라면 아주 역사와 유서가 깊은 그런 코너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한번 첫 번째로 두 경기 중에 첫 번째 경기, 경찰과 도둑 경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팀 이름은 노블레스 팀이고요. 이름답게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죠. 엄청나게 레어한 닉네임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네. 자, 남장님, 백장님, 자장님, 분수님. 다른 분들은 다 귀족인데 분수님은 뭐 내 저택 앞에 있는 건가요? 귀족들의 저택 앞에 있는 분수 그런 건가요? 네, 조형물이시네. 네, 아, 조형물. 분수님까지 해서 노블레스 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남장님은 이제 또 좀비고 유튜버 활동도 하고 계신 분이신데. 아,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사전에 연락을 했을 때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 네. 예전에 그 어썸 버섯님이 이제 운영팀 이벤트로 이제 서바이벌 서커스 이벤트를 진행하신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이제 보고 뭐 한눈에 반했다. 그래서 어썸 버섯님의 팬클럽 회장을 맡고 싶다 이런 거를 따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뭐 기대를 하고 있으신가 봅니다. 네, 영광의 경기가 되겠네요. 작년에는 어썸링 바라기였는데 어썸버섯 바라기. 어썸버섯 바라기인가요? 아무튼 남장님의 팬심이 또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사연을 한번 봅시다. 자, 노블레스 팀의 사연은 어떻게 될까요? 사연 한번 에셀님이 읽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닉네임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있는 좀비곡의 인성 원탑 유저들을 모아놓은 팀 노블레스입니다. 저희는 승리보다도 귀족의 품격과 환장의 호흡을 보여드리기 위해 당당히 한판합시다 코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We are 노블레스. 아주 당첨 포부를 밝히는 노블레스 팀이네요. 네, 사연을 되게 기계적으로 읽어주시네요. 아무튼, 네. 자, 사연 인성 원탑, 실력 원탑은 아닌가요? 인성 원탑이시다. 인성이 원탑이면 좋죠. 자, 하지만은 이분들의 경력이 레더에서 다수 뭐 다이아를 달성하신 분도 있고 뭐 실력이 아주 출중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또 경기가 벌어질지 아마 첫 번째 경기에서 어썸피스 팀이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좀 궁금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게임에서 인성이란 단어가 다소 이제 왜곡돼서 들릴 수 있는데 혹시 네. 어썸피스 상대로 노블레스 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되네요. 네네. 과연 4대4 누가 이길지 또 학교 본관 맵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경도는 본관 맵에서만 진행하죠. 말씀드리는 순간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일단 지금 록바님이 A지역으로 가시고요. 버섯님과 프링글스님이 C지역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인간팀 공격, 네. C스위치 공격하고 있고요. 스위치의 체력은 지금 10으로 조정된 상태의 버전입니다. 네. 네. 일단은 지금 바로 지금 옥해를 날렸죠. 네. 지금 옥지기가 없었나봐요. 네, 옥이 좀 비어있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록바님과 붉은 산수유님이 지금 B지역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지금 B지역에 교전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군요. B지역에 비어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두 분이 옥이 비어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한 명 구해냈어요. 지금 세레머니 날려줬습니다. 지금 인성 원탑팀을 상대로 네. 다른 인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프리글스님. 인성 원탑팀을 상대로 티베깅을 하네요. 그런 여유가 지금 살짝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프링글스님 혼자 남았는데요. 완막을 당하셨습니다. 완막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프링글스님 그 춤출 시간에 스위치 한 대라도 더 때렸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시작됐고요. 남장님 지금 좀비 벽을 뚫고 A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A지역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A 뚫렸습니다. 자, 분수님은 지금 5구로 내려왔지만 아직까지 아무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필요는 없었고요. 자, C지역 스위치 지금 자장님이 지금 네, 일단 오와 C를 방어를 했습니다. 방어를 했고요. 그다음에 A지역도 A지역도 지금 위험한가요? 아, 네, 지금 체력이 반 정도 깎였습니다. 또 남장님 혼자 남은 상태입니다. 오, 지금 잘하면 여기도 완막을 해서 혹시 연장전을 갈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아, 남장님이 5구로 네. 가고 있는 상황. 스위치를 파괴하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이제 체력이 이제 두 배로 늘었기 때문에. 오, 와, 근데 지금 비가 비었어요? 지금 빈집털이 여유있게 지금 이거 기다리고 있죠. 와, 여유까지. 자, 한번 와봐라. 어, 완막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다. 지금 남정님, 어! 아, 이거 살짝 지금, 일부러 잡혀주신 것 같은 그런... 지금 뭐 프링글스링 미러전인가요? 네. 아, 뭐죠? 네, 두 분 다 지금 여유 부리다가 마지막에 살아남은 분들이 잡히면서 일단 첫 번째 라운드는 무승부로 해서 연장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연장전으로 된 상황에서 붉은 탄수님이 A로 왔는데 네네. 좀비가 두 명이 지키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네. 와, 좋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붉은 산수님이 처음으로 지금 감옥에 들어가셨죠. 네. 그리고 지금 B 지역을 뚫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B 지역에 이제 세 명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 B 지역 분수님 혼자 같은데요? 와, 일단 스위치 하나 부서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어썸피스 살짝 선방했거든요. 아, 하지만 바로 잡혀서. 하지만 이번엔 B 스위치를 깨서 점수를 네. 얻은 상황입니다. 일단 점수는 얻은 채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만약에 여기서 완막을 하게 되면 어썸피스가 승기를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 그래서 C를 빠르게 깨는 선택. 올인작전! 네. 아, 전략적인 네. 판단을 조금 더 했었더라면은 사람이 좀 더 많이 왔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네, 이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실력을 숨기고 있었다. 첫 번째 라운드 좀 놀아준 것 같아요. 스위치를 하나 부수자마자 네. 우리의 힘을 보여주겠어 하면서 네. 바로 C지역으로 경기를 끝내는 노블리스 네. 팀의 와. 훌륭한 판단력이 돋보였습니다. 네, 거기에 좀 수비가 조금 더 들어갔었어야 됐는데 안타깝네요. 그래서 일단은 경기는 어썸피스 팀의 패배로 기결이 되었습니다. 와, 네. 아, 좋습니다. 근데 남장님이 사실 여유를 좀 부렸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방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실력이 어디 가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방심을 한 거를 이제 플레이로 보여주다시피, 지역을 어썸피스 팀보다 훨씬 빠르게 깨는 네네.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멋진 경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두 번째 경기로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경기는 군산 출신이란 팀입니다.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했던 간담회에서 또 군산 레인저스라는 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죠. 그냥 군산 출신. 그 두 팀은 다른 분들인 것 같아요. 저희 좀비고가 그 전라도에 있는 군산에서 인기가 좀 많은가 봅니다. 네. 군산 대표 게임 좀비고 대표. 팀 멤버분들 이름을 한 번씩 보면요. 데이님, 편가영님, 그 다음에 달무님, 별스타님 이렇게 있는데요. 뭔가 평가형님만 아까 분수님처럼 뭔가 닉네임이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급하게 구한 멤버일까요? 다른 분들은 좀 감성 넘치는 닉네임이라면 평가형님 이제 본인의 이름과 같은 그런 닉네임으로 아, 편시, 준범이랑 같은 성씨네요. 네, 편분준범도 네. 있으니 평가형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 군산 출신 팀의 사연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시죠. 아, 네, 이번에는 기계적이지 않게 좀 잘 읽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는 군산 출신 친척 가족입니다. 오. 만나지 못해서 좀비고를 재미있게 플레이 중입니다. 그죠. 만나기 힘들 땐 역시 좀비고죠. 네. 네네. 이 코너를 신청하게 된 이유는 인원이 딱 4명이고 오, 기승부로 좋은 추억과 승리를 얻기 위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아, 네. 경찰과도도 4명에서 하기 딱 좋은 모드죠. 네. 이렇게 기회가 와서 정말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한판 합시다. 좋습니다. 뭐 일단은 승리 추억을 얻는 거는 제가 볼 때 확실한 것 같은데 네. 승리를 얻을지는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남장님이 계셨던 노블레스 팀은 사실 레더 성적이 되게 좋은 분들을 저희가 섭외를 했고 네. 이분들은 레더 성적이 약간 거의 없다시피 한 분들인데 은둔 고수일지 아니면은 한량일지 네, 한번 봐야겠네요. 네. 과연 추억과 승리 두 가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을지
경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네. 자, 말씀드리자마자 네. 이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레드 팀이 어썸피스죠? 네, 어썸피스 팀이 먼저 공격을 가는데 네, 둘둘로 성공. 나눠서 가는 모습입니다. 네, 2대 2로 나눠서 가는 게 사실 지금의 보편화된 전략이죠. 네. 이 지역에 좀비 하나가 온 상황. 데이님이 버섯님을 너무 손쉽게 가볍게 제지를 했습니다. 이래서 물개 박수를 치셨나 봅니다. 버섯님이 시지역이 인간이 공격하기 힘들긴 하지만 네. 여기서 박바님이 지금 옥수비도 꽤 잘했죠. 군산 네. 출신 팀이 이렇게 쉽게 완막을 당하는 모습 정말 아까보다 훨씬 더 무서운 팀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썸피스 팀 지금 약간 한심한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자 일단 올인 바로 C 올인 전략으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네, 아까 지금 똑같은 상황. 지금 오빠님이 돌아서 왔죠. 위아래로 오기는 했습니다. 네. 다행히 C 스위치는 어느 정도 지켜내는 모양새 좋습니다. 자 지금 옥지기도 두 명이나 있었죠. 네. 자 일단 데이님이 지금 아마 옥을 가고 있는 상황 같은데 지금 옥치기가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돌아서 C를 가는 판단. 아 프링글스님이 일단 지키고 있습니다. 수비수로 지금 지키고 있고요. C를 공격하고 있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아무도 안 오나요? 지금 마지막 한 대를 있습니다. 놓고 너네 이렇게 수비를 못하냐. 지금 오자마자 스위치가 부서지면서 군산 출신 팀이 승리를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네. 마지막에 여유를 부리는 모습까지 어썸피스의 완패로 끝난 그런 느낌입니다. 네네. 지금 수비가 지금 촘촘하게 이루어졌었어야 됐는데 지금 약간 혼비백산했어요. 왜냐하면 상황 자체는 이 감옥에 두 명 이상을 지금 가둬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수비가 빈틈을 보이는 바람에 이런 사단이 났죠. 스위치의 체력이 높아진 만큼 좀비들의 포지션도 엄청 중요해진 경찰과 도둑이라서 그런 이제 실책들이 뼈아픈 이제 실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었네요. 네. 무엇보다도 그 수비도 문제였지만 사실 공격에서 성과를 계속 거두지를 못했어요. 초반에 근데 그 공격을 해서 스위치를 부쉈더라면은 좀 더 팽팽한 경기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 부분에서 좀 패착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군산 출신 분들 만만하게 볼 게 아니었네요. 역시 멀리 떨어져서 이제 경찰과 도둑을 하다 보니 역시 은둔 고수가 맞았던 걸로. 그렇죠. 가족끼리 이제 완전 한 몸통이었던 거죠.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경찰과 도둑은 두 경기 전부 어썸피스 팀의 패배로 끝나면서 그러면서 굴욕적인 상황으로 일단 넘어가게 됐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이제 전패를 하고 말았네요. 그죠. 작년에 물론 경기 수가 더 많긴 했지만은 저희가 작년 간담회에서는 이제 유튜버 팀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승리를 가져오는 기염을 도했는데 이번에는 망신을. 아마 제가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아하, 작년에는 SL님이 또 경기 플레이어로 참여를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것도 한 큰 또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기 안에 계신 분들이 저희 어썸피스의 에이스는 아니거든요. 네, 맞죠.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왜 저만 나쁜 사람 만드세요? 같이 동조를 하셔야지. 또, 간담회 이후 일도 생각을 해야지만. 저만 현재만 보고, 이제 에셀님은 미래를 보시나 봅니다. 네,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이제 유저분들과의 경도 경기는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